월세 받는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월세 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과 사업장 현황 신고, 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인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소득을 숨겨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 신고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자라고 하면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택에서 월세를 받게 되면 그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월세 소득을 말합니다.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있고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이분들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자 등록은 주거용 임대니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데요. 이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이 사업자 등록은 임대 사업 시작일로부터, 임대 사업 시작일이니까 임대 개시를 말하겠죠. 그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임대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하는 직전일까지의 월세 총 수입에 대해서 0.2% 가산세가 붙고요. 만약 이게 연 단위가 넘어간다면 1년 동안 발생한 월세 수입에 대해서 0.2%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하셔야 되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 기간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1년간 주택임대로 발생한 총 수입 금액을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주택에서 받았던 총 월세 수입 금액을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신고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신고 안내문을 받는 거죠. 예, 국세청에서. 그래서 이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때는 본인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다면 사업장 현황 신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그때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사업장 현황 신고한 그해 5월 달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죠. 이 주택임대소득은 역시나 그 전년도 소득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붙는 거고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을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아마 대부분의 주택임대소득을 발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 현황신고하고 소득세도 납부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본인이 월세 받고 있는데 그 소득을 숨겨오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사업장 현황신고도 하지 않고 당연히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은 거죠. 아마 그분들이 이 원칙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제가 영상 만들어서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 영상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니까 이 원칙을 모르진 않으실 텐데, 원칙대로 본인이 받은 월세에 대해서 그 소득을 다 신고하게 되면 일단 소득이 밝혀지는 게 좀 꺼리실 거고, 그리고 그 소득이 밝혀지면서 소득세는 납부하겠지만 이제 그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가 박탈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부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득을 숨겨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한 달만 있으면 올해 받은 월세 소득에 대해서
내년에 또 사업장 현황 신고나 소득세 신고, 사업자 등록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또 고민하실지 몰라요. 이거를 계속 그냥 숨길까? 아니면 이제라도 더 이상은 힘드니까 다 신고할까? 라고 고민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칙대로 다 사업자 등록하시고 현황 신고하시고 이제 소득세도 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원칙이고요. 선택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계속해서 만약에 숨기고 싶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에 따른 가산세, 이 불이익은 있다라는 건 충분히 감수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대상과 과세 대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표로 알아볼 텐데요. 이 표는 이제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과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나눠봤습니다. 먼저 보유주택 수가 하나일 때, 그리고 이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가 하나였다면, 자, 이때 비과세 대상은 이 주택이 국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 공시가격입니다. 그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때, 9억 이하이면서 그 집에서 월세 받고 있다면 그 월세 수입은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이 아니고 그 9억을 초과했더라도 월세가 아닌 전세 받고 있다면 이때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기준시가 9억 이하 기준이 이거 12억 아닌가요?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12억 이하는 이제 올해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이 기준을 올리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랐으니까 당연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기준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개정안은 나왔습니다만 아직 이 개정안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9억이고요.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때는 12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비과세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부부 합산으로 이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일단 그 주택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주택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월세 받고 있다면 그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주택이 있지만 그 주택의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했다면, 그래서 거기서 월세 받고 있다면 그 월세 수입은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부부 합산 2주택일 때입니다. 주택 두개 가지고 있다면 이때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그두개 주택에서 월세가 발생하지 않을 때, 그 많은 곳두 주택 모두 전세 받고 있을 때, 아니면 하나 내가 살고 있고 하나 전세 주고 이럴 때는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주택 두개 가지고 있는데 만약 어느 주택이든 또는 두 주택 모두 월세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이 3개 이상일 때입니다.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을 말합니다. 자, 먼저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를 보면 이 3주택 이상에서 월세가 발생한다면 모든 월세 수입은 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월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득세가 비과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월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집을 100개 사서 100개 모두 전세를 줘버릴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준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임대보증금도 월세처럼 계산하는,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간주임대로 이거를 부과시키는 거죠. 자, 간주임대료 조건을 보니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 근데 그 3채가 소형 주택이 아닌 비소형 주택 3채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이때 간주임대료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엔드 조건이죠. 비소형 주택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택에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 3억 이하라면 해당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주임대료로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고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는 소형주택의 보증금과 전세금입니다. 앞서 소득세가 과세가 될 때 이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형주택은 뭘까?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 이 두 개 역시 엔드 조건입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러면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이하일 때 이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주택 수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은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채 미만 가지고 있을 때 왜냐하면 간주임대료는 분명히 3개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계산하니까 3개 미만이면 당연히 그 보증금과 전세금은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금액이 3억 이하일 때 이때 역시 앞선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간주임대료에서 3채 이상 보유 3억 초과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합계가 3억 이하라면 역시나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과세가 되지 않는 기준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앞서 이 간주임대료에서 소형주택,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그 소형주택 요건이 있죠.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그러면서 그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 이 요건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서 제외입니다. 이게 일몰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 일몰기간이 아마 내년 말이면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몰기간이 끝날 때마다 계속 연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연장되지 않을까 싶고 자, 이렇게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그 경우와 비과세가 되는 경우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다시 좀 돌아와서 앞서 아직까지 본인이 월세 받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과세 대상이면서 그 월세 소득을 계속 숨기고 있던 분들 자 이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죠. 원칙을 따진다면 개인적으로는 사업자 등록하시고 사업장 현황신고하시고 그리고 소득세까지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뭐 소득이 밝혀지는 게 싫고 그 소득이 밝혀짐으로써 뭐 세금도 내고 또 거기다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되고 보험료 올라가고 이게 싫으셔가지고 계속 숨기셨다면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나 아직까지 몰랐는데 내가 이거 신고 안 한다고 설마 국가가 알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작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전세 월세를 다 신고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천만 원 초과하면 이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 주택임대차 계약은. 그러면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잖아요. 그동안에 국가가 내가 이 집에서 월세 받고 있는지 전세 받고 있는지 몰랐다면 앞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전세 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됐을 때 그 데이터를 이 세무서 쪽에서 쓰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 좋은 자료를 내버려 두지 않겠죠. 이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아마 언젠가는 그 데이터를 쓰게 되면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것들이 다 밝혀지는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작년 6월 1일부터 이 전세 월세 신고를 한번 한 적이 있다면 더욱 빠르겠죠.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숨기시는 것보다는 원칙대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 만약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만약 들키면 그때 가서 가서 다 부담하더라도 나는 신고 안 할 거야. 숨길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 감수하시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과 사업장 현황신고 그리고 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투명해질 겁니다.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숨겨왔다면 앞으로는 더 숨기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럼에도 소득을 숨겨서 계속 버티실지 아니면 원칙대로 소득을 다 신고하실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